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에 가면 좋은 여행지 중에서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언택트 여행 장소 몇 곳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 제천의 배런성지입니다. 사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였고 이곳 신학생들은 대부분 순교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신부를 배출하지 못한 한국 천주교의 아픈 역사를 알 수 있는 종교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라고 소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의미를 따져서 방문했다기보다는 그냥 가을에 가보면 좋은 장소라고 알려져 있어 구경 목적으로 방문을 해봤는데 듣던 대로 풍경이 참 아름다웠던 곳이었습니다. 배런성지의 경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느낌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관리해놓은 것처럼 잘 꾸며진 하나의 테마파크 같은 느낌을 받았고 특히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주변의 풍경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곳을 더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나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풍경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을 경우 태양을 마주보는 역광의 구조만 아니면 누구나 멋진 사진 하나 건질 수 있는 장소이니 기회가 되신다면 겨울이 되기 전 방문해 보시면 좋은 장소이고 봄에도 벚꽃으로 아름답다고 하니 내년 봄에도 한번 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 단풍이 거의 절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이 있긴 했지만 신경 쓰일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었고 배런성지 주차장이 거의 빈자리였을 정도로 여유롭게 구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주의 무선마을입니다. 유명한 외나무 다리 이외에도 100년이 넘는 고택이 16채나 될 만큼 옛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강과 다리 그리고 산책로가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마을에 도착을 하면 바로 옆에 주차장이 보이는데 주차 공간이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평일에 갔기 때문에 주차를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아마 주말에 오게 된다면 주차로 스트레스 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차라리 주차장까지 오지 마시고 50에서 100m 전에 미리 공간이 보인다면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물지 않고 유명 관광지처럼 되어버린 외나무 다리를 보러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폭이 좁아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야 했고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말 그대로 외나무 다리였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앉으면 마주오던 사람이 앉은 사람 등 뒤로 지나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리 중간중간 마주오는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양보해가며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다리의 폭이 좁아서 놀란 것도 있었지만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길어가지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안동의 고산정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졌는데 이곳에 처음 와서 보게 되면은 시간이 멈춘 듯한 산과 강물 그리고 협곡 절벽 밑에 있는 정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에 좋은 장소처럼 보여졌고요. 낙동강을 따라 드라이브하기 좋은 힐링 장소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경치가 너무 좋아서 고산정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이미 한 두세 번 정도 세우면서 주변 경치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을 정도이니 여름철에는 래프팅 장소로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가을에 방문하시면 조용하게 풍경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육지 속의 섬마을 예천 회령포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풍경을 보기 위해선 회령포 전망대로 가야 하는데 회령포 마을로 가게 되면은 전망대가 있겠지 싶어 내비를 회령포 마을로 찍고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의 경우 차도 별로 없었고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혼자서 마을을 구경하다시피 했습니다. 가는 길에 단풍이 멋지게 물들었고 물과 모래밭 그리고 맑은 공기까지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망대로 가기 위한 길을 찾아봤는데 길이 따로 보이지 않았고요. 다시 현재 위치에서 전망대로 내비를 검색하니 바로 가는 길은 없었고 산을 우회하여 차로 30분 정도 돌아가니까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령포 전망대로 가기 위해 산 위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주차장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차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올라가는 차들이 있길래 그냥 계속 따라가 봤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회령포 전망대라고 하면서 작은 주차장이 하나 보입니다. 차량은 대략 한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크기로 주말에 오시면은 아마 다시 내려가서 주차하고 걸어 올라오셔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주차장부터 표지판을 따라 걸어서 회령포 전망대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은 한 10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저 같은 경우 15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데 솔직히 숨이 찰 정도였고요. 오르막 계단이 한 223개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